빨리 부숴줍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걸려야 되는데 한부명 움직이면 좀 귀찮아야 되는데 화공 화전? 아 이거 근데 못 움직이네. 어? 뭐야 이거? 사진 공격이 가능하네요. 불 붙으면 이거 못 지나가는 거 아니야? 저렇게 근데 화전 불 질러놓으면 못 지나가는 거 아니죠? 그냥 못 지나가는 거 아니겠지? 와 쟤 왜 이렇게 멀리 쏴? 하네요. 아 이거 턴 기다려야 되잖아. 아 오케이 화포병만 혼란 걸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솔직히 별로 필요 없죠. 화전 쏘든 말든 이렇게 공격 뚫었다. 불격! 부셔버려. 불격. 또 들어가. 세르흐름님 많이 약한데?
아, 제발 이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씨. 아이, 뒤로 넘어가게 했는데. 아이씨, 진짜. 아, 깜짝 놀랐네.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뭐하는 짓거리야 저거. 맞죠? 안으로 못 들어가? 아니, 안으로 왜 못 들어가지? 그죠? 아, 왜 안 풀려? 몰라, 풀려줘, 제발! 지금 한 장에 정말. 아, 여기서 5턴 보냈어. 아, 뭔가 꼬여도 단단히 꼬이네. 어떻게 꼬이냐, 꼬여. 패미컴 팩이랑 게임보이? 그런 것들이요? 네. 근데 가봤자고. 들어갔다. 들어가. 그냥 들어가. 죽여버려! 죽여버려. 들어가. 들어가, 죽여버려. 하잖아요. 들어가.
나왔어? 들이 톱마다 계속 늘어나네. 죽어 상관없어. 아, 자동 전투 돌리면 못 이겨요. 네. 자동전투 안 돌리면 못 이겨, 자동전투 돌리면 못 이겨요, 애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자동전투 돌리고 싶었는데, 돌려도 못 이기니까 지금 이러는 거죠. 오케이, 데려왔어야 되나? 어떻게 딱 맞고 있냐? 속옷 입고 있냐고요? 이거 속옷 아닌데요? 이거 속옷 아니에요. 제발 불 붙여! 제발 불 붙여! 안 돼! 불이 안 붙었어. 뭐야, 조인전트 제트맨 해달라고요? 제트맨이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혼란 두렵게 안 걸리네 진짜. 혼란 걸리라고. 아!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와, 오지고요 지리고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아니 왜 한 대 때리고 내가 혼란에 빠져. 진짜 이거 진짜 개 어이없는 유리하방을 제가 하려고 생각은 해놨었는데 이게 현실적이고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든 게 이 좁은 방원부스 안에서 막 불 피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하고 그냥 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지금 딱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공간이 딱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공간에서 요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내 버너 놓고 그냥 끓이기만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여기 재료 다 준비해 놔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부엌에 캠을 들고 가서 하면 된다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근데 집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계셔가지고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가는 길목마다 다 혼란 걸려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어.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벌써 그냥 그리고 계속 나와요 적들이. 망했다. 이거 진 거 같은데요? 이거 못 이길 거 같은데. 화실 쓸 수 있는 애가 없어요. 화실을 쓸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풀이 안 붙어. 풀이 이거 잡긴 할 거 안 보이죠? 아~ 잡을 거 같긴 해요. 아 제발. 이거 위험한데? 하고? 망했어. 어떻게 진 거 같은데? 그래도 두 번씩 공격하네. 와, 못 이겼어.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형편없이 졌어요. 아,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다. 와, 진짜 거지 같네. 와, 아, 못해 먹겠네. 진짜. 아. 진 건 아닌데 무승부예요. 무승부. 무승부가 돼버려. 10턴 안에 못 끝내가지고 무승부가 돼버렸어요.
저희 이제 집 가는데 집 갈 때까지 방송해 주시나요? 아, 집 갈 때까지요? 네, 집 갈 때까지 방송해 드려야죠. 몇 시까지 가시는데요? 얼마나 오래 걸리시는데요? 와! 이겼는데? 이겼어, 자동 돌리니까. 지금까지 뭐한 거지? 한 시간 날렸는데 그냥? 죽여라. 왜 그러냐? 말파워가 생각보다 잘 싸우네. 오케이. 죽이고요. 왕모! 내 복수는 반드시 아버님이 해주실 것이다! 각오하거라! 크악! 위소왕 63세야? 죽을 때 다 됐네. 빨리 죽어라. 오케이, 참수. 참수. 사마덕이. 음악인생님 쿠키 배고. 와! 도착 예정 시간 3시. 도착 예정 시간 3시라고요? 쿠키 15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아, 오마이소. 자, 석방이었지? 자, 3시까지요? 3시까지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내 친구들하고 또 만나야 될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친구들 약속이야 좀 늦으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아, 2시까지는 당연히 해. 2시 넘게까지는 당연히 하죠. 어제도 3시 반까지 했어요. 어제도 3시 반까지 했습니다. 어제도 3시 반까지 내 미친 듯이 막 내 멘붕한 거 참아가면서 내 어우 야 이거 진짜 죽겠네 그러면서 막 내 해가지고 다 했어요. 음악인생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와, 음악인생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왔어. 어, 잠깐만. 돌려봅시다. 이 정도면 4시까지 아니냐고요? 4시까지 하자고요? 일단 해볼게요. 해보고 네, 할 만큼 해보겠습니다. 왜 이래 이거. 얘는 뭐 다 동료가 안 되네. 다 동료가 안 되네요. 그냥 다 원만 돌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살려주던지 죽여주던지. 아빠. 야유초제 얘 정치 100이어가지고 쓸만한 친구인데 조용히 안 되죠? 우갸야 우갸 우갸악 우갸악 이네 우갸악. 오케이 참수 원. 주워버리고 어? 뭐야 정용 고려에 등용됐대요? 오, 드디어 한 명 됐네요. 와, 이 많은 애들 중에 딱 한 명 등용됐어요. 공성탑의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손자 병법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뭐야 이거 중국 정벌한 거네. 개봉 먹었으면 끝난 거지. 사제는 문화 전술의 문화가 발달하여 훈련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화포 만들 수 있습니까? 초
꼭 만들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근데. 죽겠네 진짜. 자, 여기로 일단 다 들어갑시다 이제. 정하고 밀주에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이동을 해줘야겠죠. 밀주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는 군대를 편성을 못해요. 그거는 무사를 편성을 못합니다. 무사가 편성이 안 되죠. 무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없어가지고 무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여기서 좀 쓰레기들 있잖아요. 쓰레기들을 몇 명 이동시켜주고 쓰레기라고 하기엔 좀 그냥 안 쓰는 애들을 갖다가 밀주에다가 이동을 시켜줍시다. 밀주에 한 4명만 보내줍시다. 버터스타치님까지 네, 이겼어. 기름 넣어야 되는데 주유소가 없다고요? 더 가다 보면 나오겠죠. 더 가다 보면 나올 겁니다. 동굴 러시아 방향이라 중동이냐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러시아 쪽이에요. 러시아랑 중국 사이? 여기는 러시아 쪽이고 일본인이 아니고 고려인인데요. 점점 근데 땅이 커질수록 할 게 많아져가지고 점점 더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짱이다. 선 넘겨줍시다 이제. 어서 통일해서 일본 조직을 중국한테 기겨보자. 아니 일본 벌써 다 이겼으니까요. 일본 다 이기고 지금 중국도 거의 다 박살냈어요. 중국 네 지금 박살내기 직전이에요 지금. 거의 사실상 개봉 먹었으면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김응주? 이거 됐고. 낙타국 언제 가나요? 저도 가보고 싶네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은 중국이랑 몽고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중국 몽고 없애면은 남은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남은 데는 그냥 네, 몽고 기병 갖다 그냥 싹 밀어버리면 되니까 시간 문제 아닐까요? 솔직히 몽고 잡았으면 세계 통일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 게임의 전투력 1위가 몽골이고 가 일본이에요. 근데 2위를 제가 초반에 부셔버렸습니다. 유럽은 지들끼리 싸우느냐 바쁜. 맞아요. 프랑스 영국 그냥 다 밥들이죠. 밥들. 자 일단 저장을 하고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을 해줍시다. 잘 보세요. 일단은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제 막을 필요 없지. 막을 필요 없어. 다 들어가.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몽고가 요 앞까지 왔어요 지금. 몽골이, 몽골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몽골이 약간 프리저? 프리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이 약간 기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기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나라가 한 도도리안 정도? 네, 도도리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고려는 재배맨인가요? 고려는 한 야무차 정도? 네. 여기 그냥 냅두면 되고. 연애 한번 열어줄게요, 연애. 드래곤볼 비유 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프랑스 영국은 라데츠 네퍼급 맞냐고요? 네, 그 정도 될 거니까요. 저도 서양 쪽은 진출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라샤라보라스님, 일본 현지인이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퍼라고 안 하고 나빠 이렇게 얘기하죠. 서양까지 갈 수나 있을려는지. 근데 편성해보자. 이거 근데 왜 그 화포병인가 그거는 왜 안 나와요? 왜 아직도 무사하고 투석기 이런 거밖에 없어 아직도? 여기 먹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대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안 나오지?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그 대포 얻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개고생해서 온 건데. 대포가 왜 안 나와? 뭐지? 야, 군대 파견해서 이제 싹 쓰러져. 히로모토 지금 됐죠? 야, 아까 전에 제가 뺏겼던 애였죠? 뺏겼던 장수예요. 그래서 다시 등용된 거예요. 미나모토 요시스네. 요시스네 빨리 내 뭐냐 수명 다 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최대한 부려먹어야겠죠? 하나를 투석기로 둘까? 공성탑? 공성탑은 뭐예요? 저 저녁 먹었어요. 먹었는데 조금만 먹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네, 안 넘어가가지고 조금 먹고 말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배고프네요. 공성탑을 하나. 진짜요? 성벽 넘어서 할 수 있다고요?
방송법에 두고. 아니야, 얘는 무사를 4개 놓고 방송법. 아 잠깐만, 아 잘못 눌렀어. 석권 잡았죠? 대각선 공격 불가능해요? 근데 다른 애들도 대각선 공격 다 안되던데? 다른 애들도 대각선 공격 다 안돼요? 아 음악이 생긴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아, 베지타 살려줘 제발. 죄송합니다. 뭐? 무슨 짓을 베지타!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아인 따윈 필요 없다. 뒤에 더 나오나 뭐? 엄청난 기다. 영상 감사합니다. 공성용 부대를 조금 섞어야 된다고요? 다 섞었지? 아, 벤케인은 안 섞었네, 내가? 시계타다는 공성탑을 3개를 친구 망시 아닌데요? 네. 그 친구 망시 아니에요. 네. 다른 친구. 그 친구는 그냥 현계 탔습니다. 네. 현실 게이트 탔어요. 로얄 블러드 2는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대머리가 많아요 생각보다. 모래학원입니다. 형님 오래간만이군요. 모래학원입니다. 저를 등용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지하면은 안되겠죠? 등용해줍시다. 아 모래학원장 잘 돌아오셨어. 피를 나는 자에게는 말이 필요없다. 고려를 위해 이해해줘. 역시 형님답고 한때는 따로따로 떨어졌으나 역시 피를 나는 형제군. 명종 때 낳았던 자식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왕 되면서 다 쫓아냈는데 다시 돌아오네요.
동생들 다 도망갔냐고요? 동생들이 도망간 게 아니고 명종이 죽으면서 그 뭐냐 명종 부인이랑 다 없어졌어요. 명종 부인이랑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아들 딸들, 그러니까 8살 이상 되지 않은 아들 딸들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다가 네 다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제턴 왔죠? 여기 부수러 가야 되죠. 여기 연정, 연정까지만 부수면 일단은 네 금나라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일단 보고 하타케야마. 뭐야 하타케야마 왜 이렇게 못 가? 동성탑이 많아가지고 못 가는 건가? 한 턴 더 있다가 때려줘야겠네요. 미나모토 요시스네. 밀주는 이제 여기는 그냥 내정으로 내둘게요. 이제 여기 뭐 어디 당할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위임에서 내정 위임을 해줍시다. 여기는 혈연이 최고다. 능력은 개나 저버려. 그런가요? 혈연이 최고인가? 인간의 이기적이고 혈연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연장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혈연의 힘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다. 또 뭐 해야 될 게 있나 내가? 여기 지금 쳐들어오고 있죠? 이런 거 잘 봐줘야 돼요. 네. 그냥, 네.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놓고 그냥 하고 있다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딴 데 뭐 원래 하던 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은 안 되죠. 주변에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오는 놈들 있으면은 잡아주고. 아무도 형이 최고잖아. 네? 형이 최고까진 아니고. 자, 죽여버리고요. 턴 넘기면 되겠죠? 할 거 없겠지? 안 쳐들어오겠지. 약간 이걸 하다 보면은 뭐야 갑자기 미친놈들 저 뭐야 갑자기 밀주로 잔뜩 오는데? 간즈라진 티오가 뒤를 이어 앙크로 왕조의 새로운 군주가 됐대요. 뺏어먹으려고 갇혀 들어오네. 내가 혼내줄거야.
성안 잡혔죠? 언니 저녁 먹었는데 배가 고프네요. 배고프면 또 하나 못 드세요. 점수. 잡아줬고요. 아 김건 이 자식 올해도 살아남는데 룰렛 돌려가지고 다 죽여줍시다. 와 얘 또 석방 걸렸어. 김건 저한테 한 다섯 번 잡혔거든요. 얘 계속 석방 걸리네. 와 진짜 명줄 진짜 오지게 길다. 그래 가라 가. 자, 금나라 이 친구까지 죽여주고. 그러니까 운이 리얼 좋네요. 네다섯 번 잡은 것 같은데. 등용은 더럽게 안 돼요, 또. 연령 56세야? 죽을 때 됐는데? 56세면은 오래 산 거 아닌가? 오케이. 잘 가라. 지옥에다 떨어져라! 우리들은 옛부터 충의를 존중하는 민족. 후회는 없다. 크아! 죽여버렸고요. 연경 마무리하면 되죠? 엔딩 언제 보냐고요? 제가 볼 땐 이거 화요일까지는 해야 될,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네, 토요일 날 좀 아침부터 해가지고 쭉, 네, 달려볼까 이 생각 했었는데, 아침부터 해서 쭉 달려볼까 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밤에 그냥 똑같은 시간에 다시 키지 않을까. 의정부에 사는 친구예요. 의정부에 사는 친구. 어 좋았어. 이겼죠? 와 토요일 휴방 아니에요. 휴방 아닌데 친구들 만나느냐고. 원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냥 토요일날 방송해요 하는데 그냥 원래 시간대로 할 거고. 원래는 제가 토요일날 이 게임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토요일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쭉 달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낮에라도 좀 만나다가 이제 끝내고 그런 다음에 네 일요일날 아마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날 안 되면 또 불러줘야겠죠? 톡파 서간. 석방 석권 돌려 참수 죽이고
자, 장종은 여기 대장이기 때문에 동료로 만들 수가 없죠. 원판 돌려서 과연. 와, 얘까지 석방이 걸리네. 그래, 석방해줄게. 어차피 너는 갈 곳도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와무는 장종의 처였던 기국공주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오황후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네, 갑자기 와가지고, 네. 애늙은이도 아니고 이런 거 하냐고요? 저 이미 늙었는데요? 20대 후반입니다. 금 아직 남았냐고요? 네, 금 아직 남았어요. 금 천주 남았습니다. 천주, 천주 남았어요. 천주. 얘는 뭐냐? 네, 숨겨놨어요. 음악인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주행거리 30km 남았는데 겨우 주유소 찾음. 오케이. 네, 아니, 네, 저 유튜브인데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없애놨어요. 네, 주행거리 30km 남았는데 거의 이제야 주유소 찾았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손 넣으면 칼 뱀입니다. 제가 웬만한 드립 다 받아주거든요. 웬만하면 드립 다 받아줘요. 저 진짜, 네, 강태 진짜 잘 안 하거든요. 네, 저 사람은 그냥, 네, 뇌 그냥 우동사리만 찬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턴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턴 넘겨야. 이거 몽고를 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카카오 블랙 몇 명 있나요? 카카오 블랙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팀 관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 강태네요. 일곱 명. 7명 강퇴했고, 네, 채팅은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 5명 채근. 7명 강퇴에다가 5명 채근입니다. 오, 진수대 등용 능력이 결실을 맺어 등용을 습득했대요.